백미암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네. 토끼띠. 토끼띠 상반기 운세 한번 또 알아볼까요? 네. 4월 달에는요. 네. 사람들하고 십이수가 좀 들어옵니다. 그래서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십이수가 있거나 인간들하고 다툼이 있는 달에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최고 좋습니다. 아,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.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봐요. 네. 4월 달에. 네. 그리고 이 달에는 초상집 같은 데는 안 가셔야 됩니다. 네. 네. 5월 달 볼게요. 5월 달에는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요. 그래서 직장이나 살고 계신 네. 집을 이동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. 결실이나 어떠한 내가 진행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. 네. 그리고 금전의 운도 좋다. 네. 6월 달 볼게요. 네.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네. 이 6월에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해결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경에는 저도 말경에는 결과가 나온다. 네. 좋은 결과가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전운도 양호합니다. 양호하니까 뭐 잔잔하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. 작은 돈이라도 그런 또 금전의 운도 좀 들어올 수도 있다. 네. 6월에는 네. 그리고 7월 볼게요. 네. 우리 7월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그게 자꾸 안 나와서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중도 하차. 그렇죠. 그래서 포기나 어떠한 이렇게 내팽겨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가신다면 좋은 결실이 온다.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는 뭐 자동차나 네. 뭐 어떤 세부치 뭐 그게 주사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다면 네. 뭐 얼굴에 손을 대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얼굴에 손을 대신다든가 아, 네, 네. 이런 거는 삼가하셔야 됩니다. 7월 달에 안 돼요. 잠시 미뤄둬라. 네. 쇠로 관련된 걸로 해서 네.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네. 혹시나 혹여라도 네. 우리 뭐 학생들이나 네.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뭐 방학 기간에 사실은 예약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. 성형 같은 경우는 미용이나 뭐 성형 이런 쪽으로 그런 거 뭐 예약해 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부득이하게 그래야만 하신다면 어떠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러신다면 그건 따로 네. 그거는 따로 저한테 문의를 바랍니다. 그것도 네. 팁을 따로 제가 드릴게요. 또 어차피 여기서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. 아, 지금은 안 돼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늘 얘기하지만 요구르트나 네, 네. 뭐 커피 한 잔에 네, 네.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, 여튼간에 네. 그건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. 여기 요구르트 들고 1층에서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요? 제가 저희 집에 애기들이 야구르트를 좋아해서 아침부터 요구르트 들고 문 앞에서 했으면은 선생님 찾아온 걸로 알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네네네. 이 동네 요구르트는 제가 다 접수하는 걸로. 네. 네,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에 우리 토끼띠 상반기 운세를 보았습니다. 백미암에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내가 운이 좋다 안 좋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실망하시지도 마시고요.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니까 올 한 해 우리 묘띠 상반기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